PL 18 받고 최대 체력 14. 너무 좋군요. 불 많고 엘리트도 많은데 불이랑 엘리트 같이 보는 길이 딱히 없네. 불 엘리트 엘리트 이렇게 할까? 저 정도면 킬 괜찮다. 이돌이 육갑 격돌. 격돌. 보스 육각령이야. 격돌 넣을 줄 알았는데. 북할 PP 사열. PP? 육각령에서도 PP 쓸수 있을 거고. 제거를 하나 할까? 클리어 축하드립니다. PP를 하나 더 살까? 육각령은 문제 없겠다. PP 하나 더 사면. 근데 뭐 PP 하나로도 잡으니까 타격이나 주고. 짱둥이 잘. 흘려보내기. 게임이 정신줄 놓는 건 17승천부터죠. 천둥, 철파, 전함. PP 강화하고 강타도 강화를 해놓을까? 흘레 강화된 거 좋다. 녹아내리 날. 잠깐만. 너무 좋은데. 타락. 똥꿈기. 난이도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끼더라고요. 근데 그냥 캐릭터 상관없이 카드 잘 나오는 캐릭터가 쉬워요. 똥 받아라. 저거 달팽이 점액 투성이 넣을 때부터 너무 마탱이 갔어 진짜. 미친, 지 혼자 점액 투성이 넣고 있어. 도누데카는 저거 뭐냐, 저거 현기증 저거 넣었는데. 발화 무장해제. 격돌. 아씨, 격돌 넣을까? 근데 보스 육각령이라서 격돌 넣으면은 바로 지금 넣고 덱 파워 끌어올리자.
이걸 이렇게 말리네. 담뱃대. 아니, 몸박 전판에 나오지. 지옥불. 설마 여기서 죽겠어? 일뎀. 연사. 담배나 피까? 이런 거 피지 마라. 사신 화영, 사신 갈까? 사신 야, 이거 세개다 좋은데, 세개다 좋은데 뭐 녹지? 노갈이라서 화영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아이고 세상에. 아이 조신이 모스팅 감사합니다. 사신 한돌 돌려줘서 너. 사신하자 사신. 사신이 피 관리하기 너무 편해. 아니 이걸 스네코를. 갓네코. 네코 네코 가 네코. 선제 수면이다. 네코 네코 스네코. 스네코 녹아내리 날 몽둥이질. 담뱃대 스네코도 좋고. 이제 바리케이드 같은 것도 굉장히 넣기 편하고. 불 3개 있네요. 여기 줄담배 필요합시다. 지옥불 스네코도 시너지 좋고. 쌍퍼컷. 전등도 땡큐지. 전등 특 설명이 건방짐. 첫 턴에만 설명하다가 밤. 흘려보내기 하나 더 넣을까? 얼린 귤님 반갑습니다. 역시 스네코 캐슨. 닥치기 필요 없죠. 지옥불도 너무 좋고.
영성 임명했습니다. 빵빵. 이제 몽둥이질 나오면은 정말 좋을 텐데. 폼타, 진화. 진화 하나 넣어놓을까? 되게 먼 미래까지 있을 것 같긴 해. 진화랑 저거 나와야지. 기사여생. 아니, 쟤는 왜 자꾸 공격이래? 쯧. 악마의 형상 바리케이드 이런거 나와도 바로 집을 수 있고. 간네코 난관 진화 하나 제거해야지. 제거하지 말까? 아니야, 수비 집어야 돼. 벽돌. 진화. 조금 말리는구만. 난관 지옥불. 지옥불 너무 좋고. 종이 개구리까지. 푸차했어. 담배 피까? 벽돌 지울까 진짜? 근데 벽돌 고민되네. 그래도 타격보다 세지 않을까? 그래, 영코 나와도 못써. 킹슬 갓머니에 개구리까지. 의식용 단검 키우자. 단검이 대박인 게 강화돼 있음. 알이라서. 벽돌 강화돼서 나왔다. 끔찍하네요. 난타도 17뎀인데. 넣을만 하겠네. 아이씨, 방패 잘 걸어주네. 팀워크 보소.
아니, 팀워크 왜 이렇게 좋아? 잠깐만. 이것들이. 원래 방패병 둘이서 서로, 서로 걸고 난리 나야 되는데. 후퇴하라. 숫돌. 숫돌 강화할 거 없지 않나, 지금? 없지. 다 강화돼 있음. 아, 강타 하나 있구나. 유갑을 하나 집어넣을까? 아니면 영절. 난관 영절. 하긴 상태 이상 없을 거 하나 있어야 돼. 스네코트 한턴 무의미하게 버림. 스테로이드 발굴 필요한가? 발굴 사신, 발굴 단검, 발굴 무장해제. 진화 강화해 놓자. 코스트가 조금 그렇다. 참, 다 3코인데. 쟤네들이 가져간 것도 3코야, 심지어. 뭐 이러냐. 사신 두번 쓰는 거는 못했네. 이제 지옥불이잖아? 아니네, 지옥불 가져갔네. 지옥불 3코스트로 가져갔지. 그냥 명치만 달리자. 하수인이구나. 버리고 짱둥이질 나왔다, 세상에. 아니 근데 한계돌파도 좀 땡기네. 근데 짱둥이질이 질리지. 이 정도면 커피 할만하죠. 사신 믿고 간다. 그러면은 카드를 좀더 볼까? 상점이랑 엘리트 가고. 아, 이거 심장 못 깰 것 같은데. 아무튼 심장도 가봅시다. 상점 가고 불 보고 엘리트 잡고 불 보고. 오케이. 아니면 엘리트를 두 마리를 더 볼까? 토록님 반갑습니다. 일반 몹 집에서 카드도 좀 보자. 저거 이도류 이런 거 나와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이도류.
와, 개구리 진짜 좋다. 의식용 단검도 키워놓으니까 든든하네. 결국에 지금 짱둥이 제일 빨리 도는 게 제일 세. 웬만한 거는 다 지워도 되고. 이도류 짱둥이 제일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대박이지. 아이고, 저거 영절까지 쓸걸 그랬나? 어서세요. 전투 최면 좋죠. 두번쓸 수도 있고 한번 썼던 카드. 근데 덱이 충분히 얇은데 3코로 0코 3장 뽑으면 돼. 전체 써야지. 덱 겁나 세. 생강. 17. 짱둥이즈. 진화 있으니까 저거 한 대 맞춰도 되지. 와, 생각. 룰룰룰룰룰. 미소 짓는가면 제거하기 더 좋겠네. 발굴을 가져갈까 무장의 자리를 가져갈까. 발굴 가져가서 사신 한번 더 보는 게 좋겠지. 달팽이네요. 달팽이면은 저거 무장의 자리 다시 가져와도 되고 의식용 단검 여러 번 써도 되고. 상황은 계속 좋다. 이 정도면은 담배가 별로 이득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지우면 지울수록 좋긴 한데요. 이도류는 언제 나올까? 18대. 시원시원하네. 병번개. 영절은 이미 하나 있고. 닻을 못 먹네. 일반 목 잡으면서 이도류나 이런 거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진화도 못 썼네. 진화 필요한데. 코스트 너무 안 좋게 나왔다. 사신 따갑돼. 안 되나? 내 체력 다 어디 감? 피포션. 일반 몹 잡으면서 자신으로 체력 다시 가져오자. 단검 보는 거보다 사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단검 사신. 사신 보자. 둘 다 볼 수 있네. 개꿀. 징끈? 담배 필 거면은 뭘 좀 지울까? 아니면은 난관 극복 강화를 좀 할까? 흘려보내기나 난관 강화하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아. 여사요. 여사 너무 저거 탈 것 같은데. 코스트 상황 많이 탈 것 같아서. 단검 105딜 겁나 세네. 아, 피포션 먹을걸. 아, 피포션. 아니! 아이, 사신으로 될 줄 알았지. 무감각. 무감각 강화하자. 의식용 죽창.
진화 안 써도 되나? 벌써 어리석은 놈 나왔죠? 사진 봐야 되지 않을까?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닌데. 아직도 진화 못 썼어? 아예 그냥 죽일까? 괜히 말리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이게 낫겠다. 무장의 재 발굴이면은 쟤도 쪽도 못 쓰지. 쟤 명치에 의식용 단검 꽂혀 있음. 이거는 사실 낫겠다. 아닌가? 의식용단 의식용단 단검 하자. 더 키우자. 빨리 잠들어. 이게 그 단도덱인가 뭔가 하는 것이구만. 140딜. 이건 있어 이거 없나? 의식용 단검으로 깨어난 자 잡기. 카카. 이제 명치의 칼이 두 개가 되었구나. 재련할 거면은 전투에나 흘려보내기 이거밖에 없네. 흘려보내기
강화하는 게 낫겠다. 지금 지워봤자 어차피 영절로 지울 건데. 열사를 하자고요? 코스트 없어서 어차피 다못 쓰잖아. 에, 뭐운 좋게 코스트 잘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도류 젠장. 악형이랑 사신 들고 가면 되겠다. 대검도 들고 갈까? 일단 사신, 그 다음에 젬마의 젬상, 대검, 수비 지울까? 파워 포션. 이도류 안 나온 게 너무 아쉽네. 피포션 저거 언제 쓰냐? 심장은 적어야겠다. 발굴 무장해제. 코스트 때문에 지금 연사 강화한 게큰 도움이 안 돼. 방패 어디 갔지? 방패 어디 갔지? 방패 분명히 있었는데. 다음 턴에 발굴단도 되죠. 겁나 세 진짜. 흘내 진화 잠깐만. 아, 이건 흘내가 아닐까? 진화냐 흘내냐. 흘내. 어차피 쟤 상태상 답상밖에 안 넣어. 별거 아니야. 응, 버퍼야. 깝치지 마. 이거는 무장해제고. 심장색 부들부들하죠. 방검 딜 미쳤네. 아니, 발굴 무장해제 하고 싶은데. 이거 영절로 다 태워야겠는데.
물약 먹으면 힘떨어짐. 님들 왜 그럼? 물약을 왜 먹어? 힘떨어지는데. 영절 그냥 써도 될것 같죠? 머금까지 때리고 이제 체력 올리고 다시 깎이고. 끝났네, 끝났어. 단검 킬못 내는 게좀 아쉽네요. 발굴이 다 타가지고. 심장보다 뱀녀가 어렵다. 버려, 이거, 씨. 승리. 스네코 너무 좋아. 하도 맞고 다녀서 점수는 잘안 나는데.